9월 4일 일요일 방송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지금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시간 봉 아직 제 포지션 살아 있습니다. 그냥 15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확장봉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1시간 봉 그냥 오늘 뭐 어제부터 갖고 지금 계속 와리가리만 치고 있는데 4시간 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시간 봉. 일단 일봉상 위치 한번 보고 일봉상 하방으로 지금 빠져가 전저 17,000 여 17,000 이 여기를 지금 이제 가냐 안 가냐 거기를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여기 은봉 떨어져 갖고 17,000은 저기 저항 라인에 지지 라인이죠. 지지를 해야 되는 저 여기 요 라인 여기를 가서 한번 맞고 튕겨 올라오겠죠. 아니면 강하게 뚫고 내려가던가. 그래가 이제 뭐 일단은 뭐 저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지하느냐 안 그러면 저기도 못 가고 다시 올라오느냐. 4시간 봉 보겠습니다. 4시간 봉 보면 이평선 61선 여기 이제 보라색 61선 62선 이제 보라색인데 여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딱밤 한대 맞고 지금 쫙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갖고 지금 3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31선을 맞고 딱 떨어지는 꼬리 그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저기를 맞고 이제 좀 있으면 미장이 열리는데 맞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매매 같은 거할 적에는 3분봉으로 이제 보면은 3분봉을 보면 지금 우상향을 살짝 하고 있죠. 눌림목이 나오고 있네요. 눌림목이 살짝 나오는 지금 이럴 때 이제 또한번더 상방 흐름이 있느냐 뭐 매수도 여기 들어가 갖고 이제 손절 좀 작게 한15% 잡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에 50% 눌림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매수 도전 내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확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 지금 이평선을 지지를 못하고 그냥 확 밀어갖고, 지금 30분 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올라가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매수도 잡아볼 수 있는 자리기는 하네요. 이평선 지지받고. 근데 이제 곧 미장 열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장 열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미장 열리고 지금 6분 남았으니까 잠깐 제가 요거를 일시 정지를 딱 해놓고 미장 열리면은 다시 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미장 열렸고 10시 33분 여기 보면 시간이 이제 10시 33분 10시 33분 별로 뭐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뭐 어제도 그랬고 요새 미장 열려도 큰그 움직임 이런 게 지금 잘 없습니다. 지금 1분봉인데 1분봉이 뭐 지금 막 와리가리 막 치야 되는데 3분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뭐가 좀 바닥에서 이제 저 이평선 타고 가느냐 뭐 그런 건데 지금으로 봐갖고는 뭐 아직 좀 이게 움직임이 세게 움직일 때는 뭐 이래 좀뭐 말할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래 움직임이 없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일단 이제 뭐제 블로그 하니까 그 네이버에서 밀집사 검색하면은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 블로그 왼쪽에 링크에 보면 샴푸 해적단 있어요. 거기에 매일 포스팅 하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이 결과하고 이런 것도 매일 사진 찍어가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코인은 뭐 지금 포스팅도 요새 보면은 뭐 사진도 뭐 3개, 4개 찍어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많은데 지금 움직임이 없어갖고 일단 이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금 관건은 뭐냐 하면은 저점 깨고 내려가느냐 안 그러면 이평선 위로 양봉이 서갖고 눌림목에 그러면 저도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느냐
지금 이 병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맞고 쪽 뻗었고 여기서도 맞고 쪽 뻗었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61선 이거는 61선인데 보라색 지금은 31선 맞고 지금 뻗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거 만약에 은봉 떨어져가 밀고 내려가면 이거는 진짜 힘빨이 없는 겁니다. 매도세가 아주 센 거예요. 31선 맞고 이제 떨어진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늘 코인에 대한 어떠한 뭐 개인적인 뭐 이런 토론의 의견은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건은 61선 위에 올라가느냐 저점 깨고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점 깨고 내려간다고 보고 일단 숏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